자, 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네, 바로 오늘 영상은요, 왕사슴벌레 산란 해체인데요, 이 사육장이 지금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시죠? 지금 여기에 왕사슴벌레 한 것이 몇 마리가 들어갔더라? 한 6마리, 7마리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육장이 제 손이 이렇게 됐는데도 한 뼘, 두 뼘 해도 이렇게 커요. 그리고 짜잔, 열어볼게요. 짜잔, 지금 사육장 안이 이렇게 큰데요, 제가 산란을 받기 위해서 단체로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수컷도 있네요. 자, 여기 수컷도 지금 있는데 이 친구도 수컷이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수컷인데요. 자, 엄청 멋있죠. 이 친구랑 그리고 여기 산란목도 대왕 산란목. 우와, 짜잔, 우와. 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큰 산란목을 제가 안에 넣어서 산란을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거를 해체를 하면 1형 유충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2형 유충도 나올 거고 알도 나올 건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젤리가 이렇게 뒹굴고 있네요. 어우. 자, 바로 산란 해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우선 큰 친구 있죠. 이게 용량이, 이게 리밍박스가 80리터 짜리인가 60리터 짜리 산란 세팅장인데, 제가 거의 여기다가 톱밥을 반포대를 넘게 넣었고요, 산란목도 거의 10개를 넣었어요. 한번 기대가 되는데 약 한 500마리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여기 유충, 여기 굴이 있어. 흔적이죠. 자, 근데 어디 갔을까요? 한번 퍼볼게요. 오, 여기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 오, 뭐야. 와, 이거 하려면 진짜 하루 날 잡고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대박. 자, 다시 해봅니다. 자, 확대를 하고요,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산란 해체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건데 지금 몇 마리가 나올지 가늠이 안 가요. 이렇게 큰 산란 세팅을 한 적이 없고 최소 진짜 100마리 이상 나오지 않을까. 오, 여기 유충이 나왔습니다. 자, 하자마자 나왔죠. 자, 이렇게 하자마자 나왔죠. 자, 유충을 우선 지금 제가 준비를 안 해놔서 이거를 너무 많이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이거 진짜 100마리 그냥 넘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살살살살 해야 됩니다. 유충은 진짜 살살살살 해야 되고요. 자, 미리 준비해둔 톱밥에다가 여기에다가 유충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 나왔고요. 그리고 왕산꽃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오, 저기 안에도 있어요. 와, 짱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재밌네요. 자, 여기 나왔죠. 자, 이 친구는 좀 검은 걸 먹어서 그런지 좀 색깔이 검었습니다. 이야, 나왔다. 이야, 개이득. 자,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는 바로 왕사슴벌레 유충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키운 유충이고요, 두 마리씩 해서 총 세 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는, 구독자 이벤트는 몇 마리가 나올지 오늘 예상을 하는 건데요, 제가 중간에 편집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힌트를 드리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고요. 댓글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신 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구독자가 9만 2천 명이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하, 이 부분에 왠지 나올 것 같아요. 냄새가 납니다. 야, 안 나왔어. 자, 우선은 제가 막 해볼게요. 야. 그리고 제가 진짜 나온 숫자를 정확하게 인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을 거니까 제가 속이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오늘 이거 산란 해치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산란목은 10개 중에 하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커요. 초대형급입니다. 이렇게 산란 세팅 하는 거는 솔직히 진짜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완전 산산조각 내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와, 잠깐만. 암컷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으니까 암컷들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땅을 파봅시다. 우와, 우와, 오, 여기도 여기 구멍 엄청 많이 있죠. 이게 바로 사슴벌레 산란 흔적이에요. 자, 암컷들이 어디 있을까요? 손으로 푸셔도 되겠는데 이거는? 오? 왜 안 나올까요? 너무 흐물흐물해서 그런가? 자, 왕사슴벌레 암컷을 우선 찾아봅시다. 어디 갔어? 오, 여기 나무 있어, 나무. 제가 묻어둔 산란목. 오, 여기 있다. 여러분, 왕사슴벌레 암컷 찾았어요. 짜잔, 이 친구가 엄마인데요. 우선 옆에 빼놓도록 할게요. 우선 한 마리 나왔고요. 한 마리. 이건 뭐죠? 이거는 고나를 줘야겠군요. 자, 방금 먹었습니다. 이야, 산란목이 안 뽑혀요. 이게 산란목 이거 엄청 큰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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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어요. 자, 여긴 과연 유충이 나올 것인가? 오, 근데 여기 있다. 여기 성충 또 있다. 아, 성충이 아니네.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유충을 발굴해 볼게요. 여기 또 왜 안 나오지? 소리가 좋습니다. 짜잔, 응, 안 나와. 응, 안 나와. 우와, 응,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여러분? 왜 안 나올까요? 산란목이 뭐가 잘못됐나? 우와, 오, 여기 나왔다, 나왔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짜잔, 엄청 조그마죠? 자, 작지만 귀엽고 소중한 왕사슴벌레 암컷. 아, 왕사슴벌레 유충. 자, 한 마리 더 나왔고요. 여기도 산란하긴 했는데 지금 많이 안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땅을 파서 더 많이 나오는 나무를 찾아야겠어요. 지금 꼭 왕사슴벌레 채집하러 온 느낌인데. 야, 여기도 나무가 있어요. 우와, 우와, 이것도 엄청 물렁물렁 거리는데? 자, 진짜 많이 심어놨죠? 저기 안에 또 있어요, 여기.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잔말 말고, 잔말을 안 하고 이제 빨리 해체를 막 해볼게요.
오, 나왔다. 짜잔, 여기 나왔죠. 자, 지금 막 대충 하고 있는데도 유충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예상 외로 많이 나오진 않네요 지금. 제 예상보다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한 거는 오, 여기 있다. 자, 여기 또 나왔죠. 여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량으로 산란을 받으면 재밌긴 하겠는데요.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80리터짜리 리빙박스인데 여기다가 산란 세팅 했다가는 여러분들 감당을 못할 겁니다. 오, 여기도 있다. 여기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짠, 또 나왔네요. 게이득. 자, 자꾸 말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이거 빨리 집중해서 막 해체하는 거 보고 보여주고 싶은데, 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때는 나무 결대로 해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집에서는 보통 산란목을 하나 넣기 때문에 신문지를 깔고 일자 드라이버로 아빠랑 엄마랑 하셔도 좋고요. 혼자 할 수 있다면 혼자 해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짜잔, 안 나왔고요. 다른 나무 해야지. 엄청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있어요. 야. 어, 이거 뭐야? 뭐 보셔요. 오, 있다. 나왔고요. 숨어 있었고요. 헤드기죠. 지금 왕사슴벌레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왕사슴벌레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왕사슴벌레가 요즘에 귀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왕사슴벌레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는 못 드리겠고. 우와. 자. 와, 근데 솔직히 진짜 꼼꼼하게 하거나 톱밥 붓고 하면은 진짜 100마리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에도 아직도 엄청 많거든요. 오, 여기 있다. 또 유충 또 있어. 여기 유충. 자, 여기 또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대충 해도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크게 산란 세팅한 이유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우리 곤충 하모니 왕사슴벌레를 위해서입니다. 암컷들에게는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아니라 포상식이죠. 자, 제가 바나나를 줄 겁니다. 자, 여기도 왠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지. 야, 나와라. 헷. 이씨, 안 나왔어. 이씨, 나와라. 이씨,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오, 근데 진짜 암컷들이 다 어디 갔지? 진짜 암컷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암컷들 다 밑에 숨었나? 왜 그러지? 아까 수컷이랑 암컷 이렇게 딱 한 쌍만 나오고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밥을 안 줬나? 서로 싸웠나요? 걱정되네요. 자, 여기 나무가 있네요. 이야! 오! 오! 뽑았더니 또 유충 나왔어. 자, 여러분 짱 많이 나와요 지금. 쩔어. 자, 여기도 있고요. 귀여운 꼬물이. 자, 넌 저리로 가! 안 나와! 자, 빨리 나오고 많이 나오는 나무를 찾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암컷들은 다 사라졌는데 탈출했나 설마? 오, 여기 있다. 암컷 찾았습니다. 자, 여기 성충 암컷 있죠? 자, 이 친구도 건강하네요. 우선은 뒤에 빼놨다가 나중에 다시 산화 세팅을 하기 전에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 힘이 굉장히 좋아요.
한 마리 찾았고요. 또 몇 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나물 찾아야겠어요. 이야, 우와, 나물 뺐는데 나무가 왜 이렇게 흐물거릴까요? 이런데 유충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산란목을 왕사슴벌레는 좀 딱딱한 나무 있죠? 오, 나왔어.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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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왕사슴벌레는 산란목을 약간 딱딱한 걸로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좀 흐물흐물하니까 왕사슴벌레 암컷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약 제가 녹화를 한 5분 정도 안 했는데요. 이 사이에 제가 몇 마리나 더 잡았을까요? 저는 몇 마리나 더 잡았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벤트는 여기까지, 이벤트 퀴즈가 여기까지고요. 양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제일 근접하거나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 두 분을 세 분을 뽑아서 왕사슴벌레 유충 1령 두 마리를 세 명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끝나고 5분 정도 더 채집을 할 겁니다. 더 채집을 해서 한 후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나무는, 자, 이것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나무는 아직 안쪽에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